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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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룡입니다. 최근에 제가 저렴한 재료를 구입해서 맛있고 건강에도 좋고 입맛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최근에 만들었었는데 또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좋다, 막 저렴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도 또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집반찬 하나 가져왔어요. 바로 짜잔! 부산 어묵입니다. 사실 이 어묵볶음은 식당 이런 데서는 많이 볼 수 있지만 집에서는 많이 해먹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군대에서 어묵볶음이 아침마다 나왔어요. 그래서 어묵볶음을 많이 했었는데 이 레시피가 군대에서 배운 레시피지만 그래도 정말 맛있어서 같이 근무했던 병사들한테 정말 인기가 좋았던 반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000원에 구매한 어묵을 가지고 어묵볶음 해드릴 건데요. 혼자 사시는 분들, 집에서 반찬 뭐 해 먹을지 모르시는 분들, 하지만 돈은 저렴하게 해 먹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묵볶음 해드릴 겁니다. 오늘은 정말 간단하니까요, 후다닥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하러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비룡의 어묵볶음 시작합니다. 우선 재료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가 오늘 1,000원에 구매한 어묵, 그리고 저는 집에 있는 마늘, 파, 양파, 당근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도 요리하다 남으신 그런 짜투리 채소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같이 넣어주시면 되는데 꼭 이 채소들이 아니셔도 괜찮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색깔이 있는 파프리카나 집에 있는 쓰다 남은 그런 짜투리 채소들을 넣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어묵 볶음에는 이 마늘과 이 양파는 꼭 들어가야 맛도 좀 고급스러운 어묵 볶음을 느끼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대파도 들어가는 게 확 좋지만 대파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마늘과 양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준비해 주셔도 되지만 집에 짜투리 채소들이 있으면 다 준비해 주세요. 자, 우선 쓰다 남은 당근을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양파를 썰어 주세요. 자, 그 다음은 대파. 잘게 잘게 송송 썰어주세요. 자, 그 다음은 마늘을 다져주세요. 그 다음에 어묵도 준비해 주세요. 어묵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장 들어있네요. 1,000원 여섯 장 게이드. 자, 돈 세듯이 반듯하게 놔주시고 어묵 모양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썰어주셔도 돼요. 세모로 썰어주셔도 되고 길쭉하게 썰으셔도 되고 사각 모양으로 썰어주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먹기 좋게 길쭉길쭉하게 썰어보도록 할 거예요. 짜잔! 약간의 중불로 팬을 예열해 주세요. 식용유를 살짝만 따라 주세요. 기름이 예열이 됐다면 먼저 마늘과 당근을 넣어 주세요. 자, 다음으로 양조간장 숟가락으로 한 큰술, 두 큰술 넣어주세요. 자, 이번엔 다시 불을 올린 상태에서 센 불로 어묵을 넣어줍니다. 이해하기 쉽게 간장이 오뎅에 배어들게끔 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준비되어 있는 양파와 대파까지 다 넣어주세요. 설탕 숟가락으로 하나, 간장처럼 똑같이 두 개, 참기름은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열심히 볶아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 후라이팬에 하셔도 흘리십니다. 네, 이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궁중팬으로 저는 볶는데 좀 더 보여드리기 쉽기 위해서 이 팬을 사용했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불을 끄고 어묵 위에 통깨 솔솔 뿌려주세요. 자, 이제 예쁜 그릇에 담아주세요. 짜잔, 요리왕 비롱에 1,000원으로 만든 오뎅볶음 완성. 이제 이 1,000원으로 만든 어묵볶음으로 또 맛있게 먹는 꿀팁을 알려드려야겠죠? 가자! 예쁜 그릇에 밥을 담아주신 후에 먹을 정도의 양만큼 어묵을 덜어주세요. 계란 후라이 있으시면 반숙으로 해서 터트려서 같이 드셔도 또 맛있습니다. 자, 여기에 마요네즈, 후추 살짝, 또 요렇게 드셔도 정말 맛있습니다. 약간 치킨 마요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돈가스 소스나 데리야끼 소스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비룡 어묵덮밥. 이렇게 비벼 드시다가 밥이 너무 많다 생각이 드시면 간장이나 이런 걸 더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그냥 어묵볶음을 더 넣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어묵덮밥에 오늘 버무린 겉절이, 이 조합 진짜 맛있다니까요. 마요네즈 넣으면 확 달라져요. 꼭 해드셔보세요. 아침에 먹기에 진짜 부담 없어요. 이 오뎅덮밥이 아, 맛있습니다. 한 입 더. 아마 댓글로는 김치가 더 맛있어 보인다,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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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수 있나요, 벌써 댓글들이 보이는군요. 제 요리 영상에 계량하는 거를 좀 알려달라고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그래도 계량하는 느낌으로 해서 요리를 찍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따라해서 맛있는 어묵볶음 저렴하고 맛있게 꼭 해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비룡은 다음 영상에서 이만! 비룡! 맛있어.